요즘 아마 핫하지요? 핫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흑백요리사라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굉장히, 혹시라도 티본 분들 안 본 분 있으면 빨리 가서 보고 오세요. 그래야 이거 지금 이해가 돼요. 잠깐 끊어놓고 가서 보고 오세요. 대한민국 요리 최강자를 꿈꾸는 백인의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대 1입니다. 만드신다. 아, 볼 것도 없이 일등. 그중에 내가 지금 가서 또 먹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단 한 명의 요리사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저도 봤는데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증을 좀 해결하고자 그 첫 번째 타자로 지금 이거 나갈 때쯤 1회 나갔을 건데 1회만 보더라도 저는 사실 인간미가 돋보이지 않던가요? 뭐 다 아시겠죠, 느낌 있죠. 뭐 일단은 저랑 같이 심사를 같이 했던 안성재 셰프를.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던 젊은이 같죠? 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주지만 안성재 셰프입니다. 에, 우리나라 유일의 3스타 미슐린. 전 미슐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아, 진짜 진짜로. 우리 어차피 우리는 미슐린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 왜 나 미슐린 싫어해? 거짓말입니다. 아 근데 저도 뭐 거짓말입니다. 짜장면도 뭐 안 먹고. 아니 안 셰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미슐린 자. 난 궁금한 건 사실 흑백요리사는 어차피 보면 다 나와요. 궁금한 얘기 일단 물어보고 미슐린 3스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슐린 3스타는 일단 요리를 잘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매해마다 나와서 올해가 내가 3스타지만 내년에는 없을 수 있는 거고 올라올 사람 굉장히 치열하게 매년마다 이제 하는 거라서 한 번 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레퓨테이션? 영어 하지 말고요. 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외국 뭐 오래 있었죠? Yes. How long time in America? 아 제가 한국에서 있던 시간보다 미국에서 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어가지고. 몇 살 때 간 거예요, 그럼? 제가 12살 때 갔어요. 그럼 처음부터 가서 셰프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민 생활 하다가 뭐 미군도 갔었고요. 군인? 네, 군인. 이라크. 그 군인 느낌 있었잖아요, 진짜로. 이라크도 갔었어요? 네, 이라크 지원해서 갔다. 취사병으로? 취사병 중요한 건데. 오, 이 사람이 요리사가 어떻게 취사병을 우습게. 우리나라도. 전투병이었어요? 아 전투병 아니고 자동차 고치는 메카닉 그리고 정비병? 정비랑 그 뭐 기름 같은 거 여기 넣고 주유랑 어디 탱크에? 탱크랑 헬리콥터. 내가 얕은 짓으로 봐. 탱크랑 헬리콥터랑 기름이 달라요. 달라요 맞아요. 그거 봐. 정확하게 아시네. 많이 나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페트롤리엄이라고 하잖아요. 페트롤리엄 서플라이 하는 제가 그거. 아메리카. 아 그래서 미국 생활하다. 그럼 셰프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원래 메케닉이 꿈이어가지고 학교까지 갔었어요.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보던 하얀색 옷 입은 분들이 막 계셔가지고 뭔가 하고서는 차를 세우고 들어갔는데 요리 학교더라고요 그게. 이게 뭐지? 저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아 그전에 관심 없었고요. 관심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식당을 하셔서 뭐 도와드리긴 했는데 전문 셰프가 있다는 거는 한 번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가 뭐 23살, 4살 그때지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는 전부 다 캔슬하고 요리학교 등록한 거예요? 바로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1년 반짜리인데 첫날부터 돈이 없으니까 학교 다닐 동안 설거지에서 뭐 굴도 까고 뭐 하고 서빙도 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너무 힘들었죠 사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다시 정비를 할까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아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 요리하는 분들은 스승님이 누구냐 따지잖아요. 중요해요. 첫 번째 스승이 누구예요? 선생님은 엄청 개팍한 일본 셰프잖아요. 자기도 개팍한데 사실은. 아니. 근데 다이소끼랑 그 에도마의 스시도 하고 거기서 그 처음 출발은 그럼 일식인 거네? 프랑스 요리 학교를 갔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일식을 들어갔어요. 거기가 서부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을 해서 난 저길 들어가야겠어 하고 갔던 곳이. 간 게 일식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도 뭐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하는데 돈을 안 받고 일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제가 원하는 지금 그... 풀렸죠? 지금 좀 괜찮았어요. 지금은 조금 낮았어요. 네. 그럼 일식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 프렌치 라운드리라고 그 나파밸리에 유명한 전설적인 네,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셰프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일식당에? 제 일식당에. 근데 제 앞에 앉으셔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마나 냈어? 막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대화를 나누는 거 보시더니 레스토랑 그럼 너는 받아주려냐?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야,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아, 그런데 진짜 그 일본 스승도 대단한 사람이네. 네,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러면은 한번 와봐 해서 나파베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프랑스 요리에 좀 더 깊게 거기서 배우고. 특히 나파벨리 있어. 나파벨리 와인도 좋은데. 아, 그렇죠. 그때는 제가 돈이 없어서 좀 이렇게 어려워서 그 와인 그 포도밭 안에 중간에 있는 오두막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여기에 돈 그러면은 뭐 200달러만 내면은 여기 살게 해줄게.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밖에 나가면은 막 동물이 지나다니고 막 포도밭 중간에서 제가 뭐 살고. 야,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했지만 흑백 나눈 게 사실 백은 이미 알려져 있고 유명한 셰프들이고 흑은 안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은둔 고수 또는 지역에 숨겨져 있는 고수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음지에서 공부 무지하게 한 사람들이 많나 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흑백 요리사 초기에는 그냥 밍밍했었거든. 담담해. 아, 이 사람 안 알려져 있지만 음식에 관심이 있었구나 하는데 이게 추리고 올라갈수록 굉장히 막 소름 끼치는 게 처음엔 음식 갖고 땡 그 다음에 눈 가리고 땡 이거 하다가 뒤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뭘 했고 어떤 계통을 알면서 소름이 쫙.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흑수저가 안 알려져 있다는 것 뿐인 거지 이 공부나 이 깊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 만식품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뭐야 저렇게 까칠하게 그랬는데 쉬는 시간 얘기하다 보면 음식 수준이 그래서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저도 약간 내가 무슨 말인지 진짜 못 알아듣시네 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우리 영어라니까 못 알아듣지 내가. 아, 근데 공감이 안 될까 이거 되게 어렵겠네 했는데 너무 또 잘 그냥 쇼하신 거였어. 다 알아듣죠. 아니 왜냐면 이게 먹는 걸 나는 진짜로 요리 만든 사람이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알아야 더 맛있다는 게 항상 옛날부터 주관적이라 먹는 것 때문에 책을 본 사람이야. 그거 웃기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그리고 조리법도 알아야 맛있게 이 사람이 어떻게 조리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근데 그 평가 기준은 아니야 나는. 나랑 사실 대조적인 게 심사라면서 나는 결국 조리법은 잘못될 수도 있고 재료를 왜 이렇게 했지 하고 가서 넘어가지. 난 끝에 점을 보는데 안 셰프님은 이 중간에서 뚝 잘라버리잖아. 조리법이 잘못했어 하고 그냥 바로. 아, 근데 잘못되고 잘되고가 아니고 저도 다 보고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가가지고 중간 자르는 게 아니고 이게 중간 자르는 게 많았는데 그 맥락과 지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지. 뭐 요리에 그런 사람이 반찬 맛있겠는데 밥 안 했다고 떨어뜨려버려? 밥이 있어야 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피자를 만들었어. 근데 도우가 없어. 그걸 왜 그렇게 비교하냐고. 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니 김치를 먹어서 내가 김치가 짜. 삼겹살에 간이 맞아. 근데 바비큐에 왜? 밥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거야. 햇반 찍고 하죠. 밥이 없어. 그러면 저에게는 빵이 없는 거나 도우가 없는 거나 햄버거 패티가 없는 거나 간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밥 백반을 차려놓고 밥이 없는 거를 어떻게 피자를 만드는데 피자 도우를 빼는 거하고 다르지 전혀. 똑같죠. 아니 어떤 미친 겉절이와 전과 국을 줬는데 다 짭짤해. 근데 나는 벌써 다 먹었어. 그러면 나의 경험이 지금 이 디쉬의 경험이 떨어지는 거죠. 좀 까다로워. 일단은 가만있어 봐요. 일단 지금 배고프니까 우리 컨텐츠 자체가 뭔가 음식을 좀 가르쳐주는 거거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팀원분들은 궁금한 건 안성재 셰프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미슐랭 3스타가 과연 어떤 요리를 준비해 왔을까 하고.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그냥 맨손으로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나 해야 돼요. 주방에 뭐 요리할 수 있는 뭐 갖춰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가스 나와요. 아쉬워요. 물도 나오고. 뭐 만들려고 하시니까 뭐 라면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라면을 한 대 끓여드릴까요? 야 웃긴다. 미슐랭 3스타가 라면을 끓이겠다요. 아니 뭐 준비된 게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야죠 제가. 아니 미슐랭 3스타면 뭔가 좀 근사한 요리를 나도 우리 다 지금 다 눈 맛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3스타 셰프도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좋아하고 불량식품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라면이나 먹자고요. 야 그럼 백라면이라도 갈까? 냄비도 줘요? 아니 냄비 있어요 참. 여기 보니까 파도 있고 계란도 있는데 사실 파 계란 도마 있어요. 아 도마 있어요? 도마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 아, 네. 뭐야 이거? 파는 가위로? 아, 파 필요 없어요.
아, 라면에 파를 안 넣는다고? 아, 파 안 넣어도 돼요. 아, 왜냐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아, 그래, 맞아, 들어있어요. 라면에 들어있을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좀 구운 향을 좋아하고, 약간 마늘. 어? 이거 뭐예요? 통마늘? 통마늘을. 예. 야, 씨, 아, 저쪽 가서 뭐 하나 했더니 이거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마늘 구운 거예요, 이거를? 구운 거. 껍질채? 껍질채. 이거. 냄새를 맡으면은. 구운 마늘 냄새지, 뭐. 네, 구운 마늘 냄새인데. 어, 구수하다. 육수에 껍질까지 들어갔을 때. 어? 태빈님도 좀 아시잖아요. 껍질 넣는. 구워서 껍질까지 넣는 거는 그, 저 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돼지 갈비탕 있잖아. 빠꾸떼. 빠꾸떼 할 때, 어, 이걸 직접 그렇게 넣는 거? 빠꾸떼예요? 빠꾸떼 이렇게 해요. 아, 안 만들어봤어, 빠꾸떼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늘이 익혀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끓은 후에 마늘을 쏙쏙쏙 빼서 마늘을 으깨서 그러면은 국물 자체가 뽀얘질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마늘 향이나 구운 마늘 이런 게 뭐 맛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한번. 아, 씨, 우리가 보통 저렇게 넣으면 욕할 텐데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저러고 있으니까 뭔가 기대를 팍. 근데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거는 생라면의 맛인 것 같아요. 제가 라면. 아니, 자기 끓인 라면이 맛없으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생라면은 근데 정말로 무슨 어떤 스타일의 라면이에요? 이거 자리를 바꿔야 돼, 그렇게 하겠나? 아니, 제가 몰라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내 그쪽으로 가야 돼. 아, 그래. 백라면은 사실은 좀 매운맛에 치중한 살짝 자극을 주는 라면이고, 그 다음에 건더기 스프를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건더기에 달걀 건더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물어봐놓고 대답은 건성건성. 우리끼리 얘기인데 맨 1회 대전 있었잖아요. 80명 중에서 20명 뽑을 때 힘들었지. 그때 제일 힘들었지. 아,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열심히 준비한 게 보이는데 종 한 번 땅 치는 거니까 저희도. 근데 막 그거 할 때마다 표정 보고 막 감정이. 눈 솔직히 못 마주치겠지. 못 마주치겠어. 막 눈물 막 나오려는 것 같고. 나도 그때 힘들었어요. 두 스푼씩 먹어도 40스푼. 그쵸. 그때 괜찮으셨어요, 근데? 힘들었지. 근데 뭐 워낙 제가 그래서 이런 심사 때문에 계속 집에서 단련하고 휴반 만나서 계속 훈련받고. 먹는 훈련. 아, 많이. 국물 색깔이 현하게 나오네. 스위스타 셰프도 저렇게 간을 보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욕 먹을까 봐 딱 들어서 싹. 별맛 안 나요? 오이? 진짜 별맛이 안 날 줄 알았더니 마늘 맛이 확 올라올 줄 알았더니 구수한 맛이 나네? 구수한 맛이 나요. 구운 향이 나오지 마늘은 좀 이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그냥 속이 쑥쑥 빠지네요? 그럼 구운 마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맛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약간 으깨면은 뽀얘져요. 이게. 건더기 스프가 어떤지 궁금했어요. 되게 실하잖아요? 아, 아직 껍질을 안 꺼낸 상태에서? 근데 지금 끓는 것만 이 버블을 보시면은 훨씬 더 뭐, 점성이 띡해졌다고 그러나?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오, 빨갛다. 아,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이. 맞아. 이거는 끓이면은 이게 이 마늘들이 다 이렇게 으깨지는구나. 으깨지면은 이게 다 국물에서 뽀얘지더라고요. 이거 그럼 우선 빼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 성격이 나랑 다르구나. 이거 안 넣는구나. 아, 저는 마지막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마지막에 넣어서 식감을. 아니, 나랑 처음에 찍을 때는 사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정들었다니까. 싸우면서 정들었다니까. 어, 지금 엄청 베스트 브랜드. 백라면이 이런. 예스. 대표님은 뭐 이렇게 좀 짭짤하게 드시는 편이세요? 난 짭짤하게. 아, 저도 짭짤하게 드세요. 짭짤하게? 저 짭짤하게. 그래. 그래서 둘이 안 됐을 때 나 신기했었어요. 다른 것보다 둘이 똑같이 2대0 줬던 게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쵸. 눈 감고 했을 때는. 무조건 1대1이면 서로 막 대화를 하고 토의해서 결론을 놔야 된다는데 이거, 야, 오늘 뭐 촬영 못 끝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2대0입니다. 이 소리를, 그 소리를 대고. 놀랐을 때가 많았어요. 형님도 이걸 골. 그 이후로 극하게 친해졌어요. 근데 몇 번 사이 틀어졌잖아요, 우리. 에헤, 틀어지는. 아니. 화해라니. 어떤 그 심사 기준에서 서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무슨 화해는. 내가 술 사줬어.
회식비 내가 주로 다 대관했잖아. 아, 제가 그때 화했죠 저희. 근데 하 혹시 늦을까요? 아, 저는 아 그럼 안 한다. 아니 늙고요? 늙으면 자르고 흰 부분 파란 부분. 흰 부분. 이게 안성재 셰프랑 프로그램 하면서 그때 당시 느낌은 파 넣어요? 잘라요? 그러면 예, 12개만 잘라주세요. 이럴 그런 스타일. 아주 막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런데 지금 얘기 안 하잖아. 이게 원래 본...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거든요? 아. 라면은 라면 뚜껑에다가 어? 온도 한번 재볼까요? 몇 도가 정확한지? 어? 몇 도인지 맞추기? 다 된 거.. 아 이걸 지금 넣는다고? 아 네 이거 전 식감 같은 거.. 어 이거 야, 라면이 면이 많이 안 퍼져 있네.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 야 이게 스니프사 달라요. 아 나 잠깐만 궁금하니까.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거. 야 이거 말 되겠다. 특이하겠다. 아 원래 다 이렇게 먹은 거 아니었어? 아니요 이렇게 안 먹어. 아니 이건 또 뭐 장이 유서. 내가 이거 팔아야 되는데. 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오 다 확 달라지는데? 아까 아 국자 아, 국자 거기 있었어요? 나 국자 찾고 있었네. 잘 나갔어. 마늘 이만큼만 넣었으면 마늘 향 엄청나게 날 텐데 하나도 안 나네. 구수한 나네. 구수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게. 마늘을 이렇게 넣으면 마늘 향이 확 생길 줄 알았는데 전혀 마늘 향 살짝 올라오고 구수해져요. 육수 써서 라면 끓인 것 같아요. 말 된다 이거. 아 쓰리스타의 요리를 못 먹어서 지금 섭섭하긴 하지만 이건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아니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얘기를. 부셔서 넣지 마세요. 부셔. 걸리적거려요. 다양한 거죠. 그 식감의 다양성.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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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합니다. 정말 우리 좋았던 게 서로 단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면을 바라보는 게 훨씬 좋아서 심사가. 만약 백 대표님께서도 파인다이닝이나 뭐 이런 고급 음식을 정말 전문하셨었다면 딱 먹었을 때 그냥 서로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되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이 또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막 아 저렇게 볼 수 이런 거가 너무 새로웠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게 흑백 요리사가 끝나고 요리사끼리 끈끈하게 맞아. 모임이 생겨서 맞아 맞아. 응, 그래서 계속 모인다는데 왜 우리들은 안 부르지? 싫은 거죠. 그래도 우리 좀 불러주지. 그거 자 무수 언제 오픈해요? 무수는 겨울에 오픈하려고 지금 아 네 내년으로 갈 수도 있어요. 1월? 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팀원 여러분 가능하면 넷플릭스 좀 많이 보셔갖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재 셰프하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 친합니다. 카메라 꺼지면 눈을 빡 뗄 수 있어요. 아 어색해. 안성재 셰프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네, 나중에 이제 겨울에 오픈할 모수도 좀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 아. 격투기를 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3스타라는 어떤 그 3스타가 주는 압박감? 어쩌면은 대표님도 느끼실 거예요. 아니, 사실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압박감은 네. 설명할 수 없고 손님이 외국에서 와서 나 하루 여기 서울에 레이오버 들렸는데 모수에서 경험에 따라서 내가 한국을 다시 돌아와서 식당을 가냐 마냐를 정할 거다. 너가 어떤지 보고 한국의 외식 문화를 판단하겠다. 저는 그럼 듣고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약간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내가 어딘가에다 집중을 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오직 이 한 시간을 버티고 나의 어떤 체력을 한계를 느끼면서 모든 게 다 사라지니까 다 이제 뭐 나올 때는 굉장히 겸손해져 있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출근을 할 때 백지로 이제 그럼 아침에 네. 새벽에 가서 운동한단 말이야? 이래야지 손님들 오시니까. So that was another great video from the YouTube channel of Park Jang-won having An Song-jae, three-star Michelin chef of Korea on. And as you didn't know, they are the judges on Culinary Class Wars, which is now streaming on Netflix. It's a great, great show. It's fun.
It's impactful, it's intense, and it's just really, really well done. Absolutely love what Park Chan-won is doing with his two episodes so far, and it's really, really good to see this. And yes, I did do the videos in reverse order. I did episode 2 first, and now I'm watching the first episode second, if that makes sense. Let me know in the comment section below what you thought about this episode of Park Chan-won's video. Did you like it? Did you not like it? And I'm curious to see what other guests he will have on his channel. And remember, Culinary Class Wars is now on Netflix. Check it out. I'll leave a link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to all of my video reviews and reactions to Culinary Class Wars. You can check it out. And I will say, please be sure you hit that subscribe button and click that notification bell if you are not subscribed on my YouTube channel for future Korean videos. I have a lot more in store, and it's only going to get better from here. I'm Mr. Filmstock. Thanks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all in the next video. 감사합니다.